이게 얼었어 얘.
기다려 주세요. 저는 이제 텐트만 정리하면 정리가 끝났어요. 유아는 추워서 벌벌 떨길래 히터 틀어놓고 차 안에 넣어놨습니다. 오늘의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였습니다. 최고 온도가 낮 기온이 아마 영하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도착했을 때가 대략 한 영하 15도 정도 됐던 것 같고, 추운 날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팩도 잘 안 박히고 춥고 빠르게 설치를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엄청 간단한 쉘터도 갖고 오고, 유아랑 둘이 즐기는 캠핑이다 보니까 좀 난방에 좀 신경을 썼어요. 평균적으로 이제 화목난로가 꺼지면 대략적으로 실내 온도는 한 15도에서 20도, 화목난로가 켜지면 한 실내 온도는 30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텐트 밖을 나가는 거는 춥지만 확실히 텐트 안에는 따뜻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작년에 유아랑 눈 오는 날 캠핑 영상을 좀 기억을 하시면 아마 이곳이 똑같은 장소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저희 가족이 좀 아지트처럼 지인들과 자주 오는 캠핑장인데, 이 캠핑장의 사장님들이 제 영상 속에 그 기부되는 그런 코멘트를 좀 보셨나 봐요. 그래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현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. 이번 연도 첫 번째 기부를 할 때 이 금액은 같이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이 이곳은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고 했는데, 연천에 있는 해솔 캠핑장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, 참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. 이 캠핑장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노후화가 됐지만 사장님 두 분이서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십니다. 앞에는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 아이들과 놀기가 되게 좋고, 한 번쯤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자주는 오지 마십시오. 제 아지트입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텐트만 정리하면 되니까 후딱 정리하고 유아랑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